이게 제일 민망해 여기가. 나은이와 하영이의 오이시로. 네, 지금 저희는 일본 후쿠오카에서 스케줄을 끝내고 호텔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밥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짠. 세팅이 다 되었고요. 네. 이제 먹기만 하면 되죠, 우린? 그렇죠. 먹어볼까요? 자, 이걸. 어디 카메라를 오늘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고정이야? 이렇게. 오, 괜찮다. 또 가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가로로 할래요? 잠깐 돌릴게요. 이거 때문에 안 돼. 뒤에 라이언 있어요. 여기가 어둡단 말이죠? 오, 이거 좋아. 케이스 빼. 그러면 미끄러지는데. 그리고 제가 말이죠? 어? 연결이 불안정하대요. 부끄러워요. 제가 제트블랙이거든요. 깨알. 지지대. 어릴 때 배운 걸 다니면서 됐다. 댓글. 댓글을 보려면 각도 때문에 어지러워. 이제 안 움직일게요. 나 배고파. 밥을 먹어볼까요? 짠. 그거 하나 꺼낼까요? 뭐? 언니 안 꺼냈죠? 뭐? 볶음김치. 아, 볶음김치? 볶음김치 내가 갖고 왔지. 근데 그거 이거 지금 열면 뜯으면은 계속 먹, 끝까지 먹어야 돼. 나도 고추참치 한번 뜯으면 계속 먹어야 돼. 일본에서도 계속되는 하영이의 김. 김을 갖고 왔죠. 일본 김이에요. 일본 김. 잠시만요. 그리고 이제는 노하우가 생겨서. 여깄지. 아까 공항에서 볶음김치랑 고추참치 사왔어요. 언니. 아. 젓가락. 아, 있다. 내가 갖고 왔어요. 나는 오늘 다른 거 먹을 거야. 지금 저희 이렇게 열심히 스케줄 하고 돌아왔는데요. 열심히 스케줄 하고 돌아왔는데 팬분들이 주로 일본어가 많아요. 역시 리온이라 정장 안 불편하네요. 오자마자 바로 켰어요. 하영이 오늘 약간 신입사원 컨셉으로 안 불편해? 내가 불편해. 아, 다 해볼까? 밥 먹는데 저는 이렇게 생일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뭘 먹는다고요? 제가 요즘 즐겨 먹는 맛으로 먹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먹는 거예요?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거예요? 맛있기도 하고. 진짜? 위해서. 맛있어. 이거 팥이에요? 아니야. 이거 블루베리랑 바나나랑 키위 갈아서 얼려서 갖고 온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아몬드 밀크랑 같이 섞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 맛으로 먹는 거야? 다이어트 때문에 먹는 줄 알았어요, 저 여태까지. 댓글 타임! 바이바이 불러달래요. 셋, 넷. 저희가 사비 부르는 멤버들이 아니라 나 사비 불러. 아, 언니 사비 있어요? 어, 저 이번 처음 사비를 아 사비 사비 불러요? 네, 호트가 애사시가 왔다 맞나? 몰라.
여기 하자. 키미니 바이바이 가로는 코이니 바이바이 모두까지 이어 모이니 바이바이 사요나라 사요나라 어떻게 되겠지?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우리 風に煽られても胸の中の思いが飛ばされないように 뭐지?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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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젓이랑 이게 뭐죠? 차슈예요? 차슈 고기? 아 약간 좀 우리나라 보쌈 같은 느낌? 그리고 이건 어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메뉴가 들어있는 약간 제가 명란젓을 못 먹어요. 아 진짜? 네. 아, 맛있어. 와 나 진짜 못 먹는 거 많다. 아니 저 원래 잘 먹는데 유난히 이렇게 유난히 지금이라서 떠난 후에 밥말아 먹고 싶다. 네. 팬송 스포해달래요. 팬송? 응. 우리 4월 19일에 나온 팬송. 저희 팬송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한 거죠. 그리고 그리고 이걸 회상 좀 할게요. 가수니까 귀 좀 잡고 가사가 하나 기억이 안 나지? 아, 아 기억났어요? 아, 하나, 둘. 아, 뭐야. 아, 불러도 돼? 아, 안 되지. 안 돼. 우리 근데 얼굴 잘린다. 나 입밖에 안 나와, 지금. 이거는 카카오 립스예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카카오 립스. 뭐예요? 카카오 립스. 아 여기다 물 많아 먹으면 되겠다. 오늘도 역시나 물을 많아 먹고. 네. 해외니까요. 김 맛있어? 일본 김? 아, 아. 뭔가 그냥 노노 짜져. 이건 약간 그냥 술 한 줄 먹는 김 맛인데? 굉장히 달고 짜요. 어떡하지? 이거는 슬라이스 말린 배추를 이렇게 슬라이스. 아직도 안 끝났어요? 네 아직 토핑이 많아요 좀 위에 이렇게. 후쿠오카에 오랜만에 왔는데 아까 저는 벚꽃을 봤어요. 벌써 벚꽃 어디서요? 밖에 사쿠라를 봤어요? 하이 벌써 봄이에요. 여기는 아주 이게 안에 명란젓이다. 이거 뭐야? 튀김 안에? 아 약간 어묵이에요. 어묵 진짜? 되게 빨라. 은지언니 많이 아프냐고 물어보시면 은지언니 조금씩 회복 중입니다. 은지언니 정글 가잖아요. 그니까 정글 먼저 갔다 온 선배로서 조언, 충고와 조언을 해준다면? 요즘 정글은 정글도 아니죠. 저때 정글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군대 아, 그래? 같은 느낌이네. 아 저는 그거였잖아요. 여자들끼리 가니까 아무래도 남자와 여자의 그 뭐랄까 힘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많진 않았던 것 같아. 아무튼 그러니까 좀 뭐랄까
거기가 먹을 게 너무 많이 없었어요. 먹을 게 없는 게 조금 제일 힘들었어요. 먹을 거 없는 게. 근데 언제 가보겠어요? 그럴 때 가봐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지나고 나면 엄청 좋은 집입니다. 머리 예뻐요? 지금 머리 오늘 컨셉 약간 부시시 컨셉이었는데 머리가 복컨? 정리가 안 돼서 이번 팬송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되게 근데 팬송 항상 우리 쪽 약간 이거 스포잖아, 그치? 약간 새로운 느낌인가? 이번에?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 저는 좀 그랬어요. 하면서. 아, 나 근데 기억이 잘 안 나. 사비밖에. 다시 듣고 오세요. 틀어볼까? 내 파트도 기억이 안 나. 어쿠스틱? 이번에 녹음을 여러 곡을. 어? 언니, 맛있어요? 젓가락으로 한번 찍어서 먹어봐도 돼요? 이거 먹어봐. 아사이베리 맛이야. 약간 드러머보이 같은 노래냐고 하시는데요? 아, 드러머보이. 어. 말레이시아 팬분들도 계시고요. Hello,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아, 이게 댓글이 이렇게 돼 있고 너무 빨리 넘어가서 못 읽겠어. 밝은 노래예요? 네. 그럼 슬픈 노래일 순 없잖아요. 팬들한테. 거기가 어디예요? 여기 후쿠오카예요. 집사랑 아가씨 같대요. 아, 너 집사? 네. 너 그냥 머리 예쁘다는 댓글이 많지, 오늘? 그러니까 오늘 머리 예쁜가 봐요. 아, 얼굴 말고 머리요? 병배쌤이 오늘, 아이고. 헤어젠스는 병배쌤이라고 비비쌤이거든요. 비비. 비비 마마. 어, 싱가포르 팬들도 계세요. 홍콩 팬분도 계세요. 누나들 팔씨름 해줘요. 근데 누가 이렇게 팔씨름 너랑 하면? 해볼래요? 밥이 빨리 먹고 밥 먹고 할게요. 껐다 다시 해달래요. 응? 잘 안 터지나 봐. 잘 안 터져요?